예, 안녕하세요. 워렌 버핏을 꿈꾸며 주식투자 실전편 저자 김영우 원장입니다. 주식투자 이젠 배워서 하자는 슬로건으로 2020년 1월에 여의도, 금융의 중심가 여의도에 제1호 증권학원을 설립한 이후로 지금 벌써 3년이 이어지고 있고요. 저는 뭐 옛날 하나생명에 한 18년간 근무하다가 오늘 문득 정년퇴직한 선배들이 좀 네. 화려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네. 무엇을 할까 그렇게 하다가 주식 공부에 매진해서 전업 투자자 또는 뭐 시중에 라이브 전문가도 활동하다가 우리나라 최초 증권학원을 설립하게 됐어요. 최근에는 뭐 SBS 비즈라든지 매일경제 TV라든지 서울경제 TV 등에 뭐 꾸준히 출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출간한 어이 김과장 주식투자 이제 배워서 네.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촬영을 네. 했었죠. 뭐 그거에 이어서 이번에 새로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전작 어이 김과장 주식투자 이제 배워서 하자는 주식투자에서 처음과 끝 시종을 가늠하는 네. 얕고 넓게 다룬 책이라면요. 이번에 출간한 워렌 버핏을 꿈꾸며 주식투자 실전편은 좀 정말 실제 주식투자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상세하게 다룬 주식투자 교본이라고 생각하고 썼습니다. 예. 네네. 지난번에 한번 이제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에 그때 나왔을 때랑 지금이랑 좀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었잖아요. 많이 바뀌었죠. 학원 분위기 어떤가요, 요즘에? 학원 분위기는 이제 네. 저희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코스피는 작년 6월 이후를 고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네네네. 코스닥은 작년 8월 기점으로 네. 코스닥은 작년 8월 기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증시가 네.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네. 학원 분위기는 일단은 이제 문의 전화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이제 상승을 하면 네. 그쵸.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네. 너도 나도 주식을 배우고 싶다는 그쵸. 관심이 커지는데 지금 이제 하나둘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으니까 문의 전화가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네. 뭐 그전에 다니시던 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정말 고기가 물을 만난 듯 네네네. 무슨 말인지 하면 이 하락장이 무슨 고기가 물을 만난 듯 이렇게 하냐면 주식을 배운다는 것은 하락장을 어떻게 경험을 하느냐 그쵸. 이걸 이제 저랑 같이 겪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락장에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쵸. 저는 이제 하락장이 내려오기 초입에 이제 현금 비중 늘리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저점에서 네. 새로 매수하는 방법 네네. 그리고 또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다음 꺾이면 또 팔고 뭐 이런 걸 반복하면서 급락장에도 계좌가 조금씩 늘어나는 네. 이런 거를 실제 배울 수 있으니까 우리 기존 수강생분들은 문제가 없고 수강 문의는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그렇죠. 예. 그 하락장에서 이제 그 같이 경험을 하면서 배워야 한다라는 게 되게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예. 네. 그 보통 주식을 배운다 그러면 이제 주식 책을 보든지 유튜브를 보든지 뭐 이렇게 보면 상황을 설명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끝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실제 적용이 잘 안 돼요. 대입이 잘 안 돼. 시장 상황이 막 수시로 변하잖아요. 이게 많은 일들이. 그때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락장의 손실은 좀 최소화하고 네네. 반등장에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을 네. 반복하면 네. 하락장에서도 네.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럼 일단은 그 현재 이제 증시가 이제 조금 갈 길을 잃고 지금 뭐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제 하락을 대부분 예상하시는데 지금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예, 지금 이거 촬영하는 기점 이후로 이게 유튜브 이 영상이 올라갈 쯤에서는 이미 9월 FOMC 회의가 끝났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FOMC 회의가 끝나면은 끝난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참석했던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라고 그러죠. 네. 점을 찍는 게 나오는 건데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은 이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도 감수하겠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고통을 감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인플레이션 잡는데 막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강한 오조로 발언을 몇 번 여러 번 했었는데 이번에도 당연히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은 뭐 당연할 듯하고요. 심지어 시장에서는 1.0%포인트 금리 인상까지도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이제 확률은 좀 작고요. 작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몇 프로 올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앞으로 이제 터미널 레이트 그래가지고 터미널 네. 금리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금리 인플레이션을 잡기해서 금리를 올리면 얼마까지 올릴 네. 수 있는 거야? 그쵸. 뭐 이런 얘기인데요. 네. 이제 시중에서는 이제 4.5%냐 또는 6%냐 뭐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네네. 거기까지 올라가면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터미널 레이트인데 그거에 네. 대해서 네. 파월 연준장이 발언보다는 그게 점도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연준 의원들이 생각하는 네. 최고 금리 고점, 네, 네, 네. 기준금리 고점 부분에 나올 수 있어서 네. 이번에는 특히 이제 점도표에 관심이 많이 쏠릴 거로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 영상을 업로드할 때쯤 되면 이미 결과가 나온 뒤니까 또 다르겠지만 네. 어쨌든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자면. 네, 네, 네. 그 터미널 레이트, 터미널 금리가 얼마가 됐든 간에 네. 불확실성이 사라지잖아요. 네, 그렇죠. 증시는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네.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불확실할 때 리스크가 그쵸, 위험한 그쵸. 거야. 그런데 확실해. 그러면 각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 그래 기준금리, 터미널 금리가 거기야. 그러면 거기서부터 대비를 하고 하면 되니까 기대 심리로 올라가는 거니까 아마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다 보면 네. 이번 그 9월 FOMC 회의가 끝나면 네. 증시가 일시적일지 모르지만 네.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반등 여지가 있다.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 맞습니다. 네, 그 이제 많은 분들 특히 개미 투자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에 관심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넣을까 말까 고민 하나 넣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 좀 알려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요. 네. 그 2020년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네. 2020년부터 이제 팬데믹 이후 주가가 급락, 역사적인 급락하다가 V자 반등을 하면서 네. 이제 동학개미 운동 그래가지고 너도나도 네.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안타까운 거는 네. 그 외국인 기관들은 네. 이제 그 당시 6만 원 돌파하면서 네. 외인 기관들은 매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매도하기 시작했는데 개인들은 그때 네. 으쌰으쌰하면서 동학개미하면서 사기 그쵸. 시작한 거야. 그래서 9만 원까지 끌어올렸어요. 네. 네.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저한 페이스북 친구가 페이친이 네. 제가 삼성전자를 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네. 그때 9만 원대였어요. 네. 2021년 1월 초경에 뭐 10만 전자 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렇게 네. 얘기할 때 제가 지금 외인 기관이 계속 팔고 있어서 지금 삼성전자 매수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네. 했더니만 아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 종목인데 네, 최고 우량주인데 네. 뭐 무슨 있겠어요 네. 자기는 더 산다는 거예요. 네. 아니 왜 저한테 질문한 겁니까?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그쵸, 질문한 네. 거지 그쵸, 그쵸. 정확한 말을 듣고 싶은 건 아니었던 네, 그쵸, 거죠. 그쵸.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저랑 오랫동안 네. 이제 우리 아이를 돌봐주시던 이모님이 계셨는데 오랫동안 이제 저랑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 계신데 네. 이제 전화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 삼성전자 사도 되냐고 네. 주식을 절대 안 하실 분이 네. 아,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사셨는지 안 사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 뒤로 이제 하염없이 떨어졌죠. 이제 5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6만 원이 깨졌다는 소리예요. 그쵸, 그쵸. 그건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단순하게 사상 최대 실적이면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우리나라 대표주예요. 우리나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외국인 투자자는 뭐 미국 자금이 한 40% 이상 되고 유럽 자금, 뭐 중동 자금, 중국 자금 네. 이렇게 전 세계 자금, 외국인 투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외국인 투자금들의 큰 포지션은 네네. 환율에 베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환율도 무시할 수 없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삼성전자가 최고 종목인데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최고 종목이라기보다는 전 세계에 있는 우량주 중에 그쵸, 하나인 거예요. 하나, 네. 한국에 투자를 한다면 한국이 환율이 하락할 때면 환차익을 있기 때문에 한국 비중을 늘려가는 거고 네. 환율이 상승하면 한국 비중을 줄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1달러를 가져와서 1,000원을 바꿔서 주식을 샀어요. 그런데 얘가 900원이 된 거야. 네네. 그럼 1달러로 1,000원을 바꿨는데 900원이지만 팔아도 1달러를 바꿔갈 수 있는 거 이익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 입장에서는 그게 예상되면 주식 비중을 늘리고 우리나라 주식 비중을 늘리는 거죠. 네네. 그리고 1달러를 가지고 1,000원을 바꿔서 우리나라 주식을 샀는데 네. 1,100원이 됐어요. 네네.
그러면 1달러를 바꿔가려면 1,100원어치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심지어 지난번에 1,100원에 샀던 게 지금 1,400원을 줘야지 1달러 바꿔가는 네, 거잖아요. 그쵸. 외국 입장에서는 환차손. 그렇죠. 그러면 그럴 경우는 외국인이 자꾸 주식 비중을 낮춰요.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나오는데 그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을 사느냐? 네. 그냥 아무것도 안 다죠. 코스피 200 안에 든 종목 중에 네. 유동성이 큰 황금성 자기들이 팔면 쉽게 달러로 바꿔갈 수 있는 네. 그런 종목 위주로 오. 그러다 보니까 우량 주겠죠. 근데 삼성전자 비중이 가장 많겠죠. 네네. 근데 환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안 가는 거죠. 야. 그러면 6만 원대부터 삼성전자를 9만 원까지 올린 건 외국 기관 팔 때 개인들이 올렸거든요. 네네. 그럼 지금 그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입장에서는 뭐 특별히 뭐 저기 한 거 아니고 그냥 개인들만 굉장히 네. 고통스럽고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네. 제 예상을 말씀드리자면 네. 지금 미국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이게 단기간에 약세로 전환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달러 강세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평가하는 건데 주요 6개국의 상당 비중이 유로와 파운드와 스위스와 이렇게 유럽 관련된 화폐들이 밑에 깔려 있고 거기에 네. 당연히 뭐 엔화도 포함되어 있긴 한데 네네. 비중이 작은 거죠. 네네. 그런데 유럽이 지금 천연가스 급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네. 천연가스가 뭐 10배씩 오르고 막 이런 식으로 올라버리고 네네. 지금은 이제 올 겨울에 12월 달쯤에 유럽의 연합에 있는 국가들의 천연가스 가격은 네. 가구당 뭐 월 네.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부담해야 된다 뭐 이런 지경이거든요. 그렇다면 한동안 달러 강세가 이어질 거고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 원화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한동안은 삼성전자 주가는 오르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일단은 그 실적과 상관없이 일단은 환율이 좀 떨어져야지만 그렇죠. 여지가 있겠네요. 좀 예, 반등의 여지가 예, 있겠네요. 예, 예, 예. 이게 그 전까지는 그렇죠. 환율이 좀 떨어지면 네. 외국인이 매수자가 들어오면 삼성전자를 또 가장 많이 그렇죠. 빠르게 사겠죠. 네네네. 네. 그때 환율이 떨어질 것 같을 때 그때 삼성전자를 사면 수익을 좀 크게 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 그럼 지금 사서 물린 사람들은 네. 환율이 떨어질 즈음에 그때 네. 추가 매수를 해야 되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추가 매수는 적절치 않죠. 네, 환율이 뭐 뉴스를 보면 파악할 수 있어요. 네, 네, 네. 아, 이때쯤이면 이제 환율이 네. 내려갈 것 같, 안정을 찾아갈 것 같다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삼성전자를 신규 매수하든지 또는 그 추가 매수를 해서 평 단가를 좀 낮추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게 뭐 삼성전자 나올 때 뭐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뭐 반도체 포화 이런 얘기 나오긴 하잖아요. 이런 것보다도 환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 건가요? 우리나라 주식은 네. 그 우리나라 주식은 이제 과거에 보면. 네, 네. 어이 김과장 주식투자제 배우사대 그 내용이 나와요. 네. 외국인과 네. 코스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나오는데 네.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은 매도하고 코스피는 하락하고 환율이 내려가면 외국인 순매수가 일어나서 코스피는 상승하는 네. 그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 환율이 내려가야지 환율이 네. 그 상관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환율이 내려가야지 외국인이 네. 매수를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고 나니까 네네. 그래서 그때 올라갈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반도체 관련 산업이 네. 하반기까지는 또 비수기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네. 반도체 지수가 지금 최근에 좀 안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동안 조금 더 어려울 듯합니다. 그럼 이게 좀 보면은 지금 뭐 환율이 1,400원대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1달러를 들고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다고 치면은 1달러 들고 바꾸면 1,400원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앞으로 환율이 뭐 거의 정점에 왔다고 치면은 지금 이제 외국인이 슬슬 들어와서 사야 되지 않나요? 아니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네네. 달러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것 같은 거죠. 그 시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글로벌 시향이 바뀌어서 달러 약세가 이어질 것 같고 환율이 좀 안정을 찾아가고 내려가면 그때 우리가 안 알려주지 않더라도 네. 지들이 사는 거죠. 이게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진다면 그때 그걸 보고 우리는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된다. 그러니까 아직 바로미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흐름에 이제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달러 강세가 지속될 그쵸. 가능성이 많은 네. 거죠. 아직은. 네. 알겠습니다. 이제 책에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재무제표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들 알려주셨더라고요. 이게 사실 재무제표 하면 이제 개인 투자들이 이제 치를 떨잖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좀 간단하게 좀 확인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재무제표 주식을 이제 매수하기 전에 네네. 기본적 분석을 꼭 하잖아요. 네, 그렇죠. 기본적 분석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이게 망할 기업이냐 안 망할 기업이냐 이걸 파악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네.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냐 그래서. 네. 전환세채를 발행하든지 네. 유상증자를 하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는 또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뭐 네. 이런 관점에서 기본적 분석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건 기본적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분석을 하려면 네. 뭐 현금 흐름표, 손익계산서 네. 아니 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이런 것들을 자세히 뜯어봐야 되잖아요. 네. 대차대조표 안에 재고 자산도 보고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거기다 심지어 어떤 전문가들은 뭐 재고 자산이 중요한데 재고 자산을 파악하는데 네. 라이프로 쓰냐 뭐 막 이런 선입 선출법을 쓰냐 후입 선출법을 쓰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막 설명하는 시중에 전문가들이 간혹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걸 개인이 배워서 그걸 파악한다는 건 좀 무지 어렵고요. 그 모든 걸 하지 않아도 네. 그냥 간단하게 네. 그런 것들을 가름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방법이 초간단 재무제표 체크 포인트라는 방법이 있어요. 네네. 자, 제일 먼저 일단 그 모든 증권사 HTS는 FM 가이드라는 걸 제공을 해요. 네. 그냥 그 증권사 HTS 보면 FM 그쵸? 가이드를 네. 조회해 볼 수 있어요. 네. 거기 종목에 들어가면 왜 제일 위에 뭐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시가총액이 얼마나 유동주식 비율이 얼마냐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자산 거기 운용사들이 들어와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 이름만 되면 알만한 자산운용사 뭐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네. 이런 자산운용사들이 한 다섯 업체 이상이 쭉 들어와 있는 네. 종목이다 그러면 네. 일단 그 종목은 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네. 많다는 거지. 네. 그네들이 그걸 분석하고 들어왔을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종목을 이제 네. 매수 그걸 딱 보는 순간 네. 내가 재무제표를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이 기업은 망할 기업은 아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이제 체크 네. 확인된 거고. 네. 그다음에 좀 내려가면 이제 그 써머리라고 있어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네, 네, 네. 못 만드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주식 자기가 샀는데 뭐 하는 기업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도 그쵸, 의외로 많아요. 이름 보고 사는 거죠. 그냥. 의외로 네, 많아요. 네. 근데 거기 비즈니스 서머리에 가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게 언제 상장했고 뭘 만들고 영업이익이 어떻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네. 최소한 그건 좀 읽어봐서 이 업종이 성장성 업종인지 아닌지 정도는 네. 파악을 하고 매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 아래쪽에 내려가면 파이낸셜 하이라이트라고 매출액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고 당기순이익이 얼마고 직전한 3개년을 해가 보여주는 화면이 있어요. 네. 그거 보면 이제 거기에 그것은 뭘 보냐면 적자 기업만 아니면 돼요. 거기서 보는 거는 네네네. 그 적자 기업도 한 1년 적자까지는 괜찮아. 네네네. 근데 2년 연속 적자거나 적자 폭이 크다. 적자 폭이 커서 자본 잠식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건 안 하면 되지만 그냥 걔가 흑자 기업이야. 그러면 그건 더 이상 안 봐도 돼. 그걸로 끝이에요. 그거는. 그 끝이고. 그 다음에 위쪽에 보면 재무 비율에 들어가면 네. 유동 비율이라고 있어요. 유동 비율. 네. 유동 비율이 뭐냐면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 자산을 1년 안에 갚아야 될 유동 부채로 나눈 값. 네네. 100%보다 많아야 되겠죠. 그쵸, 그쵸. 빚보다 현금화할 수 있는 게 많아야 되니까. 그쵸. 이게 유동 비율이 100%보다 높아요. 네. 그러면 이 기업은 현금 흐름에 문제가 없는 거야. 쉽죠? 네네네. 아,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많은데 굳이 유상증자 할 필요 없잖아요. 그쵸, 그쵸. 아, 그래서 많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 네네네. 그 재고 자산 있잖아요. 네네. 재고 자산이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잖아요. 네. 그 유동부채, 유동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네네. 아. 근데 이게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나쁜 거지. 재고자산이 늘어난 게 반응되고. 그렇죠. 안 팔리면 또. 그래서 같이 보는 게 그 바로 아래 있는 당좌 비율이라고. 당좌 비율. 네. 그걸 현금성 자산만 평가한 거. 당좌 비율이 한 80%까지 넘는다 그러면 네. 예를 들면 유동 비율이 100%가 넘고 당좌 비율이 80%가 넘다면 네. 이 기업은 사실 현금 흐름도 문제가 없어요.
그럼 끝났어. 이제 아까 이제 마지막 남은 거 한 가지 있어요. 네네. 아까 여기서 네.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은 자산운용사들이 없는 기업, 아예 없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렇죠. 시가총액이 예, 낮은 그쵸, 거. 예. 그런 것들을 뭐만 보면 돼요? 유동 비율과 당좌의 비율만 보면 되는 거야. 중소형주인데 현금흐름에 문제 없으면 그건 끝이야 그냥.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컨센서스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거 보면 컨센서스는 뭐냐면 네. 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네. 업황부터 시작해서 이 종목에 대한 뭐 글로벌 시장 업황, 그다음에 이 기업의 경쟁력 뭐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해서 네. 앞으로 미래에 내년도 예상 올 12월 예상 매출액. 내년도 예상 매출액, 내후년도 예상 매출액,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예상치를 쭉 해놓은 게 있어요. 각 증권사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기업 리포트를 내겠죠. 네. 근데 그거를 평균 낸 거. 그 A라는 증권사, B라는 증권사, C라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 기업을 분석해서 예상 매출액, 예상 영업이익을 평균한 게 컨센서스예요. 네네. 컨센서스에서 보면 뭐가 보면 되냐면 과거는 필요 없어. 네. 과거는 이미 끝났어. 그 뭐 네. 이미 주가의 반은 다 된 거예요. 네. 2022년, 2023년, 2024년도에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 네. 영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늘어나는 종목이면 좋은 종목이고, 성장성 종목에 그거는 늘어날 거라고 예상한 거니까. 네네. 성장하는 업종이니까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겠죠. 네. 근데 그것도 여러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그다음에 어떤 단기 순이익은 이제 보통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의 차이는 뭐냐면 이제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주사업 목적이죠. 주사업 목적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영업이익이잖아요. 그런데 네. 단기 순이익에 뭐가 포함되냐면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 일시적인 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기업의 실적 이익을 볼 때는 영업이익을 주로 보는 게 더 적당한 거죠. 그래서 초간단 재무제표 체크 포인트도 이번 책에 네. 제가 종목 발굴하면서 그렇죠. 네. 왜 그렇게 하는지를 쭉 설명을 해놨어요. 네. 설명해놓고 그 다음에 또 작년에 쓴 그 어이 김과장에도 네. 세부적으로 나왔으니까 적당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그 이제 뭐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많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은 이미 거기서 이제 뭐 전문가들 이제 애널리스트나 이제 펀드 매니저들 많이 보고 있고. 그만큼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가치 투자라는 게 가격하고 가치를 비교해가지고 그 갭에 이제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렇게 많은 이제 뭐 전문가들이 붙어 있는 종목이면은 가치와 가격이 거의 이제 대등하게 왔기 때문에 이게 주가 상승 여력이 좀 없는 거 아닌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예를 들면.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크고 네네. 예를 들면 이제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안에 포함되는 종목은 네. 자산운용사들은 네. 포트폴리오로 보유하는 경향이 많아요. 단지 포트폴리오 비중을 줄이냐 늘리냐 요 아, 네. 차이를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가 만약에 포트폴리오 비중을 줄일 것 같으면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겠죠. 걔들은 보유하고 그렇죠. 있더라도 파는 거니까 예. 그 조금 일부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거기 떠 있는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악재가 다 반영되고 네. 호재로 작용한다면 그때부터 매수를 네. 하기 시작하겠죠. 네. 알기 쉽게 예를 들자면 네. 유가가 60달러에 배럴당 60달러에서 130달러까지 갔잖아요. 네. 유가가 계속 급등을 하면 항공주, 네. 항공주는 못 가요. 네. 가장 큰 게 이제 유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걔들이 계속 비중을 줄였겠죠, 항공주 비중을. 네. 근데 이제 유가가 지금 서서히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요즘은 이제 서서히 비중을 늘리고 있겠죠. 이게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네. 이제 걔들은 이제 기관 투자가나 자산운용사들이나 큰 자금들은 그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데 네. 이게 처음에 티가 안 나요. 네.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하다가 네. 개인들이 눈에 띄면 이게 계속 기관들 매수자가 들어오네. 이게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그때부터 막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올라갈 때 네. 자산운용사들은 현금 차익 실현해요. 그렇죠, 그렇죠. 개인들이 팔고 나오는 때.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네들이 있다가 이미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네. 그럼 아까 그 뭐 유동 비율이라든지 뭐 당좌 비율, 뭐 영업 이런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럼 작가님이 이제 많이 보실 거네요, 기업들을. 네. 그럼 작가님 아까 그 말씀해주신 그 세 가지 조건에 네. 그 부합하는 기업들이
많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찾아보면 그 조건이 그러니까 조건의 부합이 쉬운 건지 아니면 이게 굉장히 좀 드문 건지 어떤가요? 아니, 잡아요. 네. 망하지 않을 기업인가는 나중에 보다가 보고 망할 기업이면 안 하면 되니까 이건 제껴놓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우리가 가장 먼저 따지는 건 성장 가능성인가거든요. 네. 성장 가능성이라는 게 네. 유수에 만날 나오고 네. 전문가들이 매번 떠들고 네. 본인이 곰곰이 생각해도 알아요. 네. 전기차 늘어날 것 같아. 네. 네. 로봇 관련주 로봇이 늘어날 것 같아. 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성장 산업이다. 그 성장 산업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 안에 그런 종목 중에 네. 망하지 않을 기업인가를 찾아보는 거고 유동비를 봐서 현금 흐름에 문제가 없는가를 네네. 찾아보는 거죠. 네. 먼저 성장성 산업인지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한 거고요. 조금 전에 이제 가치 투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가치 투자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네네네. 그게 이제 그 벤저민 그레임이 1930년 네네. 초반에 증권 분석이라는 책을 네네. 쓰고. 이제 워렌 버핏이 그걸 보고 찾아가서 제자가 그쵸? 되기도 하고 예. 피터 린치라든지 등등 많은 사람이 가치 투자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가 이제 기업 회계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사회 감시 기구도 그쵸. 부정확하죠. 네네. 특히 주식 감시 기구는 더더욱 없었고 시스템이 부족한 상태니까 기업이 발표한 매출액이나 기업이 발표한 영업이익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30% 디스카운트한 가격에서 그 30% 디스카운트한 가격 대비 현재 주가를 비교해서 이게 저평가됐느냐. 네. 그 당시 그렇게 주로 저평가된 종목을 찾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게 이제 가치투자의 기본 개념인데 지금은 기업회계 기준 굉장히 엄격합니다. 네. 그 다음에 사회감시기구도 굉장히 엄격하고요. 기업에 대한 회계 감사도 회계 감사 잘못해서 분식회계 일어나면 막 소송 걸고 있잖아요. 회계 법이네요. 그러니까 회계 감사도 옛날하고 다르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고 있고 금감원 감시기구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시스템을 해서 그 다음에 인터넷이 굉장히 빠르게 그쵸. 발달하면서 뉴스가 딱 뜨면 네. 주가에 바로 착착 반영되는 거예요. 그쵸, 맞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는 가치 투자 개념은 없다는 거지. 이 시대는 성장성 기업에 투자하는 시대라는 거죠. 네네네. 근데 아직도 이제 가치 투자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간혹 있다면 네네. 시대를 못 따라간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성장성 산업에 투자할 네. 그런 시대로, 시대인 거죠, 지금은. 네. 그래서 실제로 책에 보니까 이제 테슬라에 투자하셔가지고 200% 수익을 낸 사례를 소개시켰더라고요. 어떻게 투자하셨던 건가요? 테슬라를 우리 저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오랫동안 보고 그쵸? 있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2016년, 17년 이때 이제 모델 3를 출시를 하지 않고 네. 예약만 판매한다 그랬어. 예약 판매도 사람들이 막 몰리고 네. 그랬는데 그때도 뭐 일단 실적이 없으니까 매출 실적이 없으니까 시장에서는 반신반의했죠. 거기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수익이 굉장히 커졌을 거고 네, 그쵸. 선제적으로 투자하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곤란한 상태에서 2020년 3월 팬데믹을 맞아서 얘가 한 50% 급락한 거예요. 네. 테슬라가. 네. 그때 들어간 사람들은 완전히 대박을 친 거죠. 어쨌든 그 이후로 계속 급등을 했었어요. 네. 급등을 하면서 모델3를 실제 고객한테 인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네. 그래서 테슬라를 제때 못 사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네. 어느 날 네. 얘가 그 S&P 500 지수에 포함된다고 막 그 뉴스가 있었어요. 네, 네, 그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오르다가 네. 그게 탈락한 거야. S&P 500에 편입이 실패한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주가 하루에 20몇%인가를 급락을 했어요. 21% 급락을 했어요. 네. 21% 급락한 그날 네. 제가 수업 시간에 네. 당장 핸드폰까지 다 사라 그랬어. 막. 네. 이건 지금 죽는 거다. 그래가지고 와. 그때부터 사기 시작한 게 그 네. 당시에 이제 380불 정도 됐던 가격이었어요. 야. 그때부터 이제 제가 계속 한 두 달 넘게 9월 달부터 11월 말까지 세 달 가까이 계속 테슬라만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교육을 해줬어요. 와. 사람들 우리 네. 수강생들한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S&P 500 편입되면 주가가 폭등하게 돼 있어요. 네. 이게 공부를 이제 제아의 고수 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주력에도 안 배우고 아웃사이드에도 배운 사람들 이걸 이해를 잘 못해. 네. 종목 나와서 막 10배씩 주식을 해도 막 10배씩 튀겨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네. S&P 500에 편입되면 테슬라가 얼만큼 오를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감이 좀 없어요. 정통으로 배워야지 이제 아는 네. 내용들이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 큰 자금들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연기금도 마찬가지지만 호주 연기금, 뭐 각국가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뭐 블랙록이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큰 투자사들, 운용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MSCI 지수가 제시하는 포트폴리오 비중에 따라서 종목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들의 목표는 네. 지수의 수익률이 목표야. 지수 수익률보다 조금 높으면 돼. 네. 지수 수익률보다 낮으면 문제가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S&P 500에 편입된 종목이 있다면 그 네. 종목을 의무적으로 매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 그 S&P 500에 따라서 투자해서 움직이는 돈이 자금이 어마어마한 거야. 네. 또 거기에 S&P 500에 테슬라가 편입이 된다면 네. 당연히 세계에 있는 수많은 그런 자금들은 네. 자금들은 테슬라를 의무적으로 사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사야 돼요. 네. 그 단기간에 급등하는 거야, 얘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잖아. 과거에 야후가 S&P 500 네. 편입되면서 일주일 사이에 58% 오른 와. 적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오, 예. 근데 얘는 100% 올랐어요. 야. 테슬라는 예. 그 이후로. 그래서 뭐 그때 크게 수익을 냈던 것 같고 네. 그 이후로 또 다시 실제 매출액이 그 여기 베이징 공장 중국 네. 테슬라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액이 급증하면서 네. 1,300달러까지 갔었어요. 뭐 그랬던 그래서 수익을 크게 냈었죠. 근데 지금도 모으고 있어요. 아유 그 교육생들 수강료 다 뽑았겠는데요. 네. 수강생 교육비는 그건 아무것도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교육비는 무슨 얼마나 된다고 이게. 그때 막 난리가 났죠. 네, 근데 그러니까요. 이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하죠. 네, 네. 테슬라는 2030년까지 가져가야 된다. 2030년까지 가져가면 네. 아마 깜짝 놀랄 일이 생길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뒤에 또 다시 나오지 않나요? 네네,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10배 상승할 종목을 책에다가 아주 구체적으로 써주셨잖아요. 예, 예, 예. 그거 좀 소개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들이 이제 10배 갈 것인지 좀 발굴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일단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네. 이제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 들어서 알기도 하고 요소를 보면서 알기도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SK텔레콤이 네. 1인 1 핸드폰 시대가 되고 네. 인터넷 설치가 막 늘어나면서 네. 걔가 그 3만 원짜리로 저거 공모주를 했는데 네. 600만 원 간 적도 있어요. SK텔레콤이 네. 그런 적이 있었고 삼성전자가 네. 3만 원 가다가 네. 1인 1 핸드폰 시대가 열리면서 네. 걔가 250만 원 갔잖아요. 삼성전자가 예, 물론 그쵸. 이제 액면 분할, 주식 분할해서 지금, 지금 예, 5만 원대지만 그렇죠, 그렇죠. 250만 원까지 간 거예요. 얘가. 예, 예. 야. 뭐 그런 흐름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전기차 얘기를 먼저 하자면 네. 지금은 미국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4%예요. 4%. 네. 그다음에 유럽은 한 10% 정도 돼요. 오, 네. 중국은 한 15% 이상 좀 더 많고. 네. 근데 그게 전기차를 사용한 사람은 충전만 불편한데 충전 외에는 모든 게 내연기관 차량보다 편한 거야. 그렇죠, 그렇죠. 매연도 없고 소음도 없고 그쵸. 차량 유지비가 네. 10분의 1밖에 안 들어요. 그다음에 이 차량이 부속이 엔진이 없으니까 네. 부속이 2만 개가 몇천 개만 천몇 개만 끝나는 거야. 네, 조립이 네. 끝나는 거야.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전기차로 돌아가는 거는 이 거대한 패러다임이라고 그러죠. 대변혁은 당연한 거죠. 그럼 당연히 전기차 관련주,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관련주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이 종목들은 유럽 각국에서는 2035년 이후부터 내연기관 차량을 생산을 안 하겠대요. 네네네. 현대차도 2030년 이후로 내연기관 차량 생산 안 하겠다고 했어요. 네네네. 심지어 나라에서 금지시킨다는 거야. 네네. 그럼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지금 전기차 관련주에 눈독을 들여야 되겠죠. 이거는 곰곰이 생각해도 10년쯤 뒤면 네. 전기차가 지금보다 판매량이 10배 이상 늘어나면 그쵸, 그쵸. 주가는 10배만 뛸까요? 그 이상 뛸 거라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고 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발표됐던 구글 그라스라고 네, 네, 네. 구글에서 만든 안경이 있어요. 네.
이 안경에 뭐 명령어 입력하는 걸 우리는 옛날에 타자로 쳤잖아요. 네, 네. 말로 하는 거지 이제. 네. 말로 뭐라고 뭘 조회해봐, 뭘 문자를 보내 그러면 안경에 화면이 뜨는 거죠, 이게. 네, 네, 네. 이게 굴글라스인데 이거 하나로 인터페이스도 장치도 되고, 네. 그다음에 각종 이미지나 이런 걸 눈에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스마트폰이 없어진다는 거죠. 네, 네. 예를 들면, 네.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그다음에 로봇, AI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게 발달할 것 같고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예상을 해보면 네네. 로봇도 일반화 될 거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5단계까지 네네. 자율주행도 단계가 1단계, 그쵸, 2단계, 그쵸. 3단계 있는데 네. 이제 5단계는 인간이 아예 개입을 안 하는 거야. 5단계는 몰라서 4단계까지만 가도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쵸, 그쵸. 그때도 그도 2030년까지 일반화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우주 여행도 지금 이제 하고 있잖아요. 예, 우주 여행 민간 우주 여행 성공하고 네, 지금 네.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일반화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횟수가 적고 그러니까 1회 우주 여행 비용이 굉장히 저기 비싼데 네, 네, 네. 일반화 되면 대중화 가격으로 떨어지겠죠. 그쵸, 그쵸.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메타버스라고 네. 자고 일어나면 출근을 가상세계로 출근하는 네, 거야. 네. 그 안에서 이제 게임도 만들고 일도 해. 네.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밖으로 가져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이거 처음에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게임이 같은 소린가 싶은데 이해를 하면. 그렇죠. 그다음부터 여기서 이게 완전히 한금 캐는 뭐 그런 게 네. 되는 거죠. 네. 메타버스 관련 주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지금부터 이제 10년 후까지 굉장히 성장할 산업 중에 그 중에 좀 대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우리나라 그 작전주 하듯이 중소형주 네.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네. 그 안에서 이제 대장주 위주로 하면 10배 간다고 제가 표현을 좀 자극적으로 썼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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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10배는 가진 않겠죠. 네, 그쵸. 근데 네. 그 중에는 100배 가는 종목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장할 산업 중에서 고르는 거니까. 네, 네, 그쵸.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약간 부실 기업을 고르면 성장률이 상승률이 더 크겠죠. 대형주를 사면 안전한 대신 네. 상승률이 좀 작을 거고. 그쵸, 그쵸. 그 안에 보면 꼭 이제 네. 뭐 테슬라가 갑자기 막 급등한 것처럼 네, 네. 그런 종목을 잘 고르면 충분히 10배 이상 종목을 골라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네. 그렇게 책에다 썼습니다. 그 이제 산업뿐만 아니라 각 추천 종목도 이제 한두 개씩 꼽아주셨잖아요. 네. 테슬라 이제 여쭤보면은 2030년에 이제 어쨌거나 내연기관 차들의 판매가 중단되니까 아까도 2030년까지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어쨌거나 뭐 그 2030년에 내연기관 판매가 이제 중단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네. 테슬라가 이미 이제 1등 기업인 것도 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이제 다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럼 이제 정보의 가치가 이제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럼 그 상황 속에서 2030년이 가면은 테슬라 주가 훨씬 더 치솟을 걸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요. 네네. 작년에 100만 대 만든다고 하다가 네네. 판매 작년에 그전에 30만 대 했었고요. 네네. 작년에 50만 대 판매했었고요. 네네. 올해 100만 대 한다고 하는데 이제 98만 대가 뭐 그런데 네네. 100만 대 판매한다고 하는데 네네. 그 2030년 돼서 네네. 저게 안 팔리면 이제 내연기관 차량을 더 이상 팔지 않으면. 네네. 2천만 대 판다는 거예요. 2천만 대요? 와. 아니 그 일반 네. 내연기관 차량이 1년에 2천만 대 정도 팔려요. 네네네네. 전국차로 다 바뀌면 2천만 대 팔린다는 거야. 아 지금 100만 대 얘기라니까 20배라 20배. 그리고 주가가 네. 미래를 반영하지만 네. 무한한 미래를 반영하지 않아요. 실제 실적이 매출액이 늘어나는 데 따라서 그쵸. 얘가 먼저 앞서가는데 그쵸. 미래 실적으로 네. 그게 뭐 2천만 대 판매될 걸 대비해서 네. 지금 막 주가가 2천만 원 가거나 그러진 않는단 그쵸, 말이에요. 그쵸, 그쵸. 근데 이 성장할 산업은 네. 당연히 매출액이 늘어날 거고 네. 그러면 이제 2030년까지는 그 2만 달러, 3만 달러 예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 아니 그러면은 아니 그 우리나라 현대차 있잖아요. 예. 나름 그래도 아이오닉 시리즈가 예. 호평을 받고 있던데 예. 아, 테슬라는 이제 좀 너무 비싼 것 같고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게 네. 아이오닉하고 테슬라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네.
전기차라는 거 갖고 비교를 한다면 네네네. 중국산 전기차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테슬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야. 네네. 어떤 거냐면 네. 첫 번째는 네. 테슬라를 운행하다 주차를 해놓잖아요. 네. 밤 사이에 네. 테슬라 본사에 있는 도조 컴퓨터라고 있어요. 슈퍼컴. 네. 세계도 다섯 번째로 성능이 고성능인 네. 슈퍼컴이 네. 전 세계에서 운행 중이 운행하다 주차해놓은 테슬라에 네. 통신으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했는데 네. 하드웨어적인 성능이 좋아지는 거야. 예를 들면 오. 재료벽이 3.8초에서 3.5초로 줄어든다든지 일단은 그렇게 하고 이 그 도조 컴퓨터가 입수한 주행 그 저거 있잖아요. 네. 주행 정보, 네. 도로 상황. 네. 이게 자율 주행에 반응이 되는 거야. 오. 그럼 거기 가니까 지금 공사 중이었어. 그러면 전날 그게 업그레이드가 됐을 거 아니야. 전송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근처 가면 자율 주행이 알아서 속도를 줄이거나 피해가거나 뭐 그런 식의 이게 실시간 반응이 되는 거죠. 이게 뜬금없는 자는 얘기 같은데 네. 실제로 중국에서는 군사 시설 내에 테슬라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아, 진짜요? 아 진짜 실제로 왜 다 군사 정보를 다 사진 촬영해서 가져간다는 거야. 아 그 주행 정보에 다 포함되니까 그쵸. 모집하는 거 아닐까. 예, 그쵸. 실제로 중국에서 군사 시설 안에 테슬라는 입장 불가입니다. 야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자율 주행 단계가 지금 네. 가장 앞서가고 있어요. 테슬라가. 예, 그럼 당연하죠. 이게 당연히 앞서가고 있는데 네. 혹자에서는 이제 요즘 뉴스 나오는 게 야, 이거 사기 아니냐. 네. 자율주행이 너무 뻥이 센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지금 얘기겠지만 네. 세월이 지나면 네. 다 완성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테슬라가 참 네.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떠들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그때 가면 잘 안 됐어. 네, 맞아요. 근데 몇 년 뒤에는 꼭 됐어. 맞아요. 지금까지. 맞아요. 조금 앞, 말이 앞서서 네. 좀 늦는 경우는 있지만 네. 계속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요? 스타링크. 예. 전 세계 저게 지대가 없, 사각지대가 없이 그쵸. 인터넷을 보급하잖아요. 네. 스타링크를 통해서 테슬라랑 도조 컴퓨터랑 연결하는 거야. 한 가지 더 있어요. 뭐요? 그 휴머노이드라고 이제 네. 테슬라에서 9월 예정은 이제 9월 말에 로봇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로 돼 있어요. 네네네. 테슬라가 그 작년 배터리 데이 때 이제 테슬라에서 만든 로봇이 나와서 네. 춤을 췄어. 네네. 근데 그게 사람이 옷을 입고 춤을 춘 거였어. 네네네. 근데 이번에 시제품을 낸다는 거야. 발표한다는 거야. 네. 물론 그게 완성도가 좀 떨어질 네. 수는 있겠지만 네네네. 테슬라가 만약에 로봇 사업에 진출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로봇은 이제 또 그것도 대세, 패러다임이야. 그렇죠. 네. 그러면 테슬라는 지금 막 먹거리가 무궁무진하게 앞서가고 있어. 그렇죠. 예. 약간 일론 머스크가 약간 천재, 네, 약간 또라이끼가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뭐 테슬라하고 아이오닉하고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이게 뭐 기름 넣던 걸 전기로 바꾼다 이 차원이 아니네요, 완전히. 아니죠. 그러니까 현대차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디자인을 좀 예쁘게 하고 이 기름을 전기로 바꾼 거라고 보면은 테슬라는 그 완전히 소프트웨어 진짜 뭐 스타링크부터 해서 그 생태계를 좀 구축하고 있는 거네요 완전히. 그 아이팟하고 아이폰 알고 아시죠? 네, 네 아이폰. 네. 플레이스토어. 네. 아이폰 쇼핑몰 이런 거. 네. 플랫폼을 만들었잖아요. 네, 걔가요. 네, 네, 네. 아이폰이 지금 플랫폼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예. 플랫폼을 해가지고 자기들 소스를 제공하면서 거기서 그 우리 유저들이나 또 개발자들이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서 거기서 서로 주고받은 네. 매출 30%를 떼어가잖아요. 그렇죠. 테슬라가 플랫폼을 만드는 거야. 아, 자율자동차가 되잖아요. 자율자동차 되면 차가 알아서 자율주행할 때 우린 뭐 할 것 같아요? 게임하고 쇼핑하고 신문 보고 회의하고 할 거란 말이야. 그게 플랫폼이야. 아이폰에 있는 플랫폼이 테슬라 플랫폼을 옮겨갈 가능성도 많아요. 그럼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플랫폼 기업이니까 이게 1등이 어떻게 다 독식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저처럼 연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말한 이걸 다양하게 모르잖아요. 그렇죠. 또 알더라도 연결이 잘 안 돼 이게.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이걸 연결해 보면 네. 이건 어마어마한 종목이에요. 일론 머스크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 이제 아까 말했던 산업군 중에서 몇 개 좀 더 종목도 말씀해 주겠어요. 그 로봇 산업에서 테슬라 말씀하셨지만 네. 다른 것도 또 추천해 주더라고요.
아, 로봇요? 네, 로봇 산업에서. 예. 아, 이제 우리 10배 성장할 업종에서 이제 로봇 관련 산업도 있잖아요. 네네네. 당연히 로봇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할 거고요. 인류는 노동을 로봇이 다 대신하게 될 겁니다. 네네네. 예전에 그 윌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네. 총조 로봇 작은 거. 네네. 쓰레기를 이제 모아서 이렇게 일단 사각형 네. 뭉뚱그려 가지고 이렇게 하고 네. 지구에 혼자 남아서 지구가 황폐하니까 인류는 다 우주로 떠나고 아. 지가 쓰레기만 모으면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 네네. 우연한 곡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우주선으로 갔는데 네네. 우주선을 갔더니만 인류는 다 뚱땡이처럼 먹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거야. 모든 일을 로봇이 하는 거야. 네네. 살만 디리디리 쪄서 이렇게 그 비행선 타고 다니는 그런 네네. 영화 장면이 있어요. 네네. 윌리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인류는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어렵고 지겹고 위험하고 반복적인 일은 다 로봇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로봇세라는 개념이 있어요. 로봇세. 로봇을 만들어 파는 네. 기업이 로봇 팔 때마다 로봇세를 내는 거야. 로봇을 팔면은 방법이 있잖아요. 통째로 팔면인데 유지 보수 비용이 들어가야 될 그쵸, 거고요. 그쵸. 업그레이드 비용이 들어가야 그쵸. 될 거고요. 또 통째로 사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대중하려면 렌탈 개념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렌탈 개념 들어가면 저렴한 경우 월 얼마씩 내면서 그 로봇을 이용하게 되면서 네. 대중화가 되겠죠. 그때부터. 지금 배터리도 그 렌탈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네네. 네. 전기 자동차 가격 비중의 60% 정도가 그쵸. 배터리가 차지하는데 배터리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차는 사되 그쵸, 배터리는 그쵸. 반납 조건 할부로 네. 할부료로 내는 뭐 그런 게 있고 나중에는 배터리를 새로운 배터리로 교체만 하면 네. 되는 뭐 그런 것처럼 로봇도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로봇 거기서 매월 걷어들인 돈 중에 로봇세를 걷어들여서 로봇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되면 인류가 하는 모든 일들이 로봇에 뺏기니까 일자리가 많이 뺏길 거 아니에요. 네네. 로봇으로 먹이는 거지, 먹여 살리는 거지, 인류를. 결국은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로봇의 개념은 오래전부터 나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로봇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네. 근데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많아요. 일반 네, 로봇도 예.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건 이제 현대차에서 인수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비상장이고 네네. 그다음에 그 인튜이티브 서지컬이라고 로봇 수술하는 거 있어요. 아, 예, 예. 옛날에 이제 배를 째고 이제 수술하는 건데 그 좀 복합 구멍만 살짝 뚫어가지고 집어넣어서 로봇 수술하는데 그게 아직도 로봇 수술 비율이 한 4% 정도밖에 안 돼요. 오, 네네. 그 산업도 무궁무진하죠. 그렇죠. 인튜이티브 서지컬 그런 정보도 있고 지금 가장 큰 대장주는 이제 ABB라고 영어로 네. ABB 알파벳으로 영어로 알파벳 ABB. 네네네. ABB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냥 네이버에서 ABB 치면 나와요. 네네네. 이게 이제 전기 자동화, 그다음에 로봇 생산 여러 가지로 지금 가장 글로벌 기업으로 큰 기업 중에 속합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건 이제 ABB일 것 같고 성장성 이런 것 같으면 저는 인튜이티브 서지컬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로봇 수술 비율이 현저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수술 위험도 훨씬 줄어들고 그쵸. 훨씬 더 정밀하게 움직이는 그쵸.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 손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면 그 안에 로봇이 몸속에 들어가서 똑같이 움직이는 거죠. 사람 손으로 하는 것처럼. 예. 그것도 굉장히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ABB하고 네. 인튜이티브 서지컬 이 정도 생각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주항공 쪽은 어떤가요? 이제 이게 네. 제가 얘를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어요. 아, 진짜요? 2006년 7년. 오, 예. 2006년 7년에 그때 네. 이제 인터넷에 이미지가 돌았어. 네, 네. 모선이 공중에 떠서 거기서 로켓을 쏘아 올려서 간도 우주여행을 간다는 거야. 네. 그 이런 게 있을까 그쵸, 그래서 그때 그쵸.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버진 갤럭틱 홀딩스가 한 거야. 오. 2006년부터 2004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실제로 이룬 거야. 아. 그 버진 갤럭틱 사장이 네. 그 사람이 이제 좀 약간 괴짜예요. 네. 미녀들 옆에 거느리고 막 네. 다니고 그러는데 네. 그 사람이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우주여행을요. 이제 아마존에서 운행하는 우주여행이 있고 그다음 블루 오리진이라고 네네. 그다음에 버진 갤럭틱 홀딩스에서 하는 우주 여행이 있는데 아마존에서 하는 블루 오리진은 네. 로켓을 이렇게 쏴요. 네. 그래서
빵 쏘고 네. 로켓 모선이 날아가서 네. 이제 한 4분 정도 네. 무중력 체험하고 네. 낙하산 타고 내려 착륙하는 거야. 오, 네네. 발사부터 우주 체험하고 내려오는데 10분. 근데 그게 네. 막 인력 줘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버진 갤럭틱 홀딩스는 네. 모선으로 네. 모선에다가 스페이스 셔틀을 싣고 네. 공중한 10km까지 가. 아~ 거기서 로켓이 뿅 날아가는 중간에 쏘는구나. 네. 네. 날아가서 우주체 무중력 체험을 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하고 네. 그 모선 타고 내려와 이렇게. 그래서 그 우주 정거장 스페이스 셔틀이겠죠. 우주 네. 그 지상에 있는 우주 정거장에 네. 착륙하는 거야. 아~ 얘는 1시간 정도 걸려. 그 우주여행 뭘로 하고 싶어요? 우주여행 저는 10분 만에 뿅 갔다 오는 거 이건 뭔가 좀 그쵸, 그쵸. 아쉽죠. 그래서 그쵸. 당연히 좀 럭셔리한 우주여행을 한다면 버진 갤럭틱 홀딩스가 좀 관심이 있고요. 이 기업이 잘만 되면 네. 굉장히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많은데 네. 현재는 매출이 없잖아요. 네. 매출이 없으면 주가는 헤매겠지. 그쵸, 그쵸. 사람들은 이제 무섭겠지. 그게 무섭죠. 매수가 어렵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투자는 이럴 때 해야지 수익이 크죠. 일단은 올 4분기 때 민간 우주여행을 본격적으로 상업 우주여행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부품 공급망 문제가 벌어졌잖아요. 아, 네. 그 때문에 내년 1분기로 미뤄졌다가 역시 인건비 문제 뭐 이런 거하고 인건비가 상승하고 뭐 공급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네. 내년 2분기로 미뤄졌어요. 얘가 또 그 직전에 한번 크게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네. 근데 급등에 따라 상승폭을 반납할 가능성이 많아. 주가가 급등해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네네. 매출이 꾸준히 일어나야 돼. 그쵸, 그쵸. 근데 얘는 아직 매출이 꾸준히 일어난 게 아니어서 급등은 하되 다시 상승폭을 어느 정도 반납할 가능성이 있어서 네. 살려면 지금 사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오르는데 근데 사람들은 지금 절대 안 사. 그렇죠. 네. 막 올라가지고 지금 뭐 얘가 10달러에서 지금 5달러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네. 보통 그렇게 안 사고 50달러, 60달러에 막 사는 그쵸.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근데 살려면 소액이라도 지금 네. 분할로 조금씩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내년까지 얘기고 2030년까지 두고 본다면 네. 2030년쯤 되면 우주여행이 일반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네. 오디세이 2001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옛날 스탠리 큐브릭이 1968년에 만든 영화가 있어요. 네. 68년에 네. 그때 만든 영화가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만든 오디세이 2001. 그게 SF 영화의 그 저거야 효시 같은 영화인데 거기에 네. 태블릿 PC가 나와. 그 영화 장면에 태블릿 PC 이렇게 있는 그거 보고 지구랑 통화하는 게 나온다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걸 보고 태블릿 PC 만든 거야. 놀랍죠? 네네. 네. 뭐 그때 그것처럼 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우주로 갈 때 네. 우주로 갈 때 우주에 호텔이 있어. 네. 그 여행 갔다 하면 우주에 있는 호텔에 가서 묵고 달나라 여행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이제 호텔 짓는다고 하거든요. 네네네. 2010년, 20년 되면 우주 정거장 같은 데 일반 호텔도 질 것 같고요. 네. 신혼여행을 이제 우주로 가는 게 유행할 거예요. 갈 수도 있겠네요. 우주에 가서 뭐 한 3박 4일 우주에 그쵸, 그쵸. 무중력 체험하고 구경하다가 그쵸, 그쵸. 돌아오는 그런 우주여행이 일반화 될 거고 또 달나라에 가서 달나라에 있는 호텔에 가서 또 뭐 한 일주일 있다 오는 신혼여행도 유행할 것 같고요. 세상은 뭐 무궁무진하게 바뀔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이제 전기차보다는 아직은 좀 현실화가 그쵸. 좀 덜 된 거죠. 그쵸, 그쵸. 뭐 현실화는 됐어요. 현실화 됐는데 그쵸. 일반화가 좀 덜 된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데 투자는 이럴 때 해야 됩니다. 아 근데 그럼 버진 갤럭틱 홀딩스라는 그 회사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 뭐 유동성이라든지 당좌 비율 이런 걸 얘기했었잖아요. 망하지 않을 기업. 그 측면을 봤을 때 망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뭐 없죠. 없어요? 아 그럼 이 네. 지금까지 그 얘기를 좀 더 하자면 네. 버진 갤럭틱 홀딩스는 2006년인가 4년도가 2004년대 그림이 그려져서 네. 2006년도가 만들어졌고 네. 그다음에 우주여행도 막 그 시도를 하다가 막 조종사가 추락사에서 사망사고도 네. 있고 막 그랬었고요. 네. 2018년도인가 미국에 있는 기업체하고 합병하면서 우회상장해가지고 버진 갤럭틱 홀딩스가 된 거예요. 합병돼 있어요. 네. 그다음에 2017년도인가에 그 우리 빈살만 왕세자 혹시 알아요? 아니요.
아니죠.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아, 예. 빈살만 왕세자. 네네네. 어, 거기 그 사람이 대주주로 있는 투자자산에서 투자도 했어요. 아, 투자 들어왔어요? 어, 2017년, 18년에 투자를 했어. 예. 투자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이제 막 유명한, 유명인들 있잖아요. 네. 그 일론 머스크도 포함되고, 막 영화 배우들도 네. 벌써 한 800명 정도가 네. 예약을 해놨어요. 예약. 이야. 그래서 그러고, 지금 매출은 일어나지 않고 계속 이제 재무제표 분석, 분기 실적 발표하면 적자겠죠? 네. 이제 거기에 현금성 자산이 1조 원이 넘게 있어요. 1조 오. 2천억인가 정도 있어요. 야, 어, 지난 분기 발표한 내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면 2024년 5년까지는 버틸 수 있어. 그 안에, 네. 그 안에 네. 민간 우주여행을 시작한다 그랬죠? 네. 민간 우주여행에 성공만 하면 네. 그다음부터는 투자는 물밀듯이 들어올 거야. 그쵸. 그러니까 그거 뭐 그 확률은 이야.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투자처네요, 여기도. 네. 근데 지금 주가가 너무 낮아서 네. 사람들은 도저히 투자할 엄두가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선수들이 이랬다 하는 거예요. 그 이제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던 메타버스. 예. 역시 이것도 진행 중인 거죠, 지금? 네. 지금 함부로 갔죠. 지금 시들해졌죠. 네, 시들하긴 했죠. 트렌드 보났죠. 네, 네. 메타버스를 이제 이해를 하려면 네. 뭐 여러 가지 복잡한데 이제 네. 일단 메타버스만 갖고 얘기하면 가상 세계에 출근을 해서 네. 거기서 게임을 만들어서 거기서 판매를 해. 그러면 네. 다른 사람이 가상 세계에서 그 게임을 사는 거야. 그쵸. 뭐 그런 개념이 거기서 경제 활동을 해. 네. 문제는 얘를 바깥으로 돈을 가져 나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방법이 없었던 거야. 네, 네. 근데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NFT라 해서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네. 들어봤죠. 네, NFT. 네. 블록체인으로 해서 이게 요것만 갖고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야, 유일하게. 네, 네. 다른 사람이 침범할 수 없어. 네. 그래서 거기서 만든 그 토큰을 대체 불가능 토큰 NFT로 바꾸면 이 NFT를 바꾼 거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거야. 암호화폐 시장에 나와서 팔면 네. 현금을 갖고 나올 수 있는 그 같이 연결돼 있어요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토큰을 만들어서 그 돈을 벌어들인 그 안에서 머니가 있겠지. 무슨 뭐 화폐 이름이. 그렇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NFT 토큰으로 바꿔서 그거를 암호화폐 시장에서 팔아서 돈을 갖고 나올 수 있는 게 된 거죠. 여기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당연히 전무된 거고요. 그래서 이건 역시 일반화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발달하고 있는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네. 주가가 폭락하면서 그쵸. 암호화폐 시장이 암호화폐가 폭락하면서 얘가 관심이 떨어졌어. 네, 맞아요. 관심이 떨어졌는데 사실은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어... 원래 그 아마존도요. 네네. 아마존도 처음에 시작하다가 급등하다가 마이너스 네, 90%까지 떨어진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존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고 있는 사람은 그 창업주밖에 없다고 하잖아. 마이너스 90% 떨어지는데 누가 그걸 그쵸, 못 견디냐고요. 못 견디죠. 그것처럼 토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메타버스 세계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 한참 막 떠오를 때 러블록스하고 막 하다 러블록스하고 네, 막 떠오를 때 네. 제가 고민을 했어요. 네. 메타버스 관련주 대상주가 과연 무엇일까? 그렇죠. 너무 많잖아요. 언급되는 것들이.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고민을 해서 찾은 게 엔비디아야.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그 GPU라 해서 그래픽 카드 만드는 거거든요. 네, 네, 네. 이 가상 세계가 유지가 되려면 네. 엔비디아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야.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엔비디아는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그 GPU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는 그 엔비디아 만드는 그 반도체는 여기저기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쵸, 제가 그쵸. 우리 수강생들한테 그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앞으로 10년 뒤면 네. 엔비디아는 애플 시가총액을 능가할 거다. 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애플보다 더요? 근데 아마 이제 이 얘기를 깔아야 돼. 네. 이 유튜브 영상을 어설프게 본 사람들은 꼭 댓글 이렇게 달 거야. 네, 그쵸. 에이, 거짓말. 네, 뻥. 네. 뻥도 정도껏 써라. 뭐 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또 무슨 반론을 제기할 수도 네, 있어. 그쵸, 그쵸. 네.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네, 거잖아요. 네, 우리는 네.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네. 길게 보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누구나 다 그렇게 알 것 같으면 세상에 부자가 없겠죠. 그쵸, 그쵸. 똑같이 부자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네.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허황된 애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있어.
근데 요거는 엔비디아는 아마 10년쯤 지나면 어마어마하게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네. 그다음에 버진 갤럭티 뭐 이런 정도만 해도 네. 뭐 굉장히 크게 상승할 것 같아요. 야, 네. 그 무인 항공기 분야까지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야, 이게 네. 제가 2013년도인가에 네. 엔더스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네네. 네. 영화에서 다 오늘 영화 얘기 많이 나오네요. 제가 영화를 워낙 좋아하고 워낙 많이 보니까. 네, 네. 근데 거기에 네. 해리슨 포드인가 뭐 그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이제 소년 소녀들을 모아서 네. 훈련을 시켜 드론 훈련을 시키는 거야. 네네네. 네, 네. 그 애들을 훈련을 시켜서 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너들이 이걸 훈련해서 그 전에 인디펜던스 데이 여러 가지 네, 네, 외계인이 네. 지구를 침공을 했어. 침공을 해서 그 우리 지구인들의 전술 전략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야 우주인들이. 아, 네네네.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으로는 얘들이 미리 예측을 다 하니까 싸울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서 젊은 10대 아이들을 모아서 드론 전투단을 만들어요. 네. 훈련도 시키고 막 그러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뮬레이션 훈련이다. 이것만 하면 졸업이다 그래가지고 네. 애들을 쫙 앉아가지고 그 당시 이제 다 드론이죠 드론. 우주에서 우주를 한판 붙어 네. 시뮬레이션 상으로 네. 크게 이겨. 네. 근데 그게 실전이었어. 아, 야. 너희들이 알면 부담스러울까봐 같은 거야. 야. 실전에서 이겨버린 거야. 근데 아이들은 마지막 훈련 테스트라고 그쵸, 생각하고 그쵸. 그 전쟁을 치는 거야. 야. 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네네. 그 다음에 2005년대 만든 영화 중에 제가 여기 소개하는 영화는 보면 네. 다 재밌어요. 네. 무지 재밌어. 네네. 스텔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냥 이게 인공지능 전투기야. 네네. 사람 조종 안 하고 인공지능 지가 알아서 조종해 얘가. 네네. 이륙도 하고 공격도 하고 막 이래. 그 스텔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로봇하고 이제 그 로봇이라는 게 아니구나. 스텔스 인공지능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인공지능 전투기? AI 전투기? 그렇죠. AI 전투기. 네. AI 전투기라고 표현이 맞네. 네. AI 전투기 있었는데 네. 얘가 성능이 어마어마해요. 네. 근데 그거를 일반화되고 있어 그게. 그게 발키리아. 크라토스 디펜스 앤 시큐리티 솔루션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게 네. 발키리 무인 스텔스기가 있는데 이 전투기가 그 랩터라 그러죠. F-22. 네. 랩터하고 실제 훈련도 성공리에 맞추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이제 전투 조종사는 없어질 거다. 그 다 무인기로 할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병사들이 저 PC방처럼 자기 게임판에 앉아서 상대방 드론기하고 공격하는 거지. 네, 네. 그런데 네. 얼마 전에 거기 탑건에 영화 나왔잖아요. 네, 탑건 영화 나왔는데 거기에 막 G10, 마10 거기를 견딜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막 네,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인류가 인간이 그게 한계래요. G9 정도가. 근데 미사일이 네. 미사일을 따돌릴 수 없는 게 미사일은 네. 저거기 때문에 그 거기에 중력 그쵸. 가속도를 당하게 하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그쵸. 급속도로 꺾을 수 있대요. 네. 사람은 그 속도 때문에 원심력 그쵸. 때문에 급속도로 네. 못 꺾는다는 거야. 네. 네. 그러니까 스텔스기하고 이 AI 전투기랑 실전 거기 사람이 조종하는 전투기하고 네. 시뮬레이션으로 전쟁을 했는데 네. 30대 빵. 야 스텔스가 압도적인 거야. 왜냐면 그때는 내가 그 말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탑건을 보고 네. 실제 공군 조종사 출신 비행기 조종사들하고 인터뷰한 유튜브 영상이 있었어요. 네. 거기서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이해가 됐잖아. 아 사람이 조종을 해서는 마십 이상에서는 이게 견딜 힘들구나. 수 없구나. 근데 로봇은 그게 아닌 거야. 그 얼마든지 그 이상도 견딜 그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쵸. 더 빠른 속도로 더 그쵸. 빠르게 공중전을 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야. 이제 아이들이 혹시 게임을 한다면 적극 권장해야 돼. 너 게임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네요, 진짜. 우리 그 박요한인가 뭐 요한인가 뭐 그 게임 처음에 해가지고 막 임요한. 임요한이 네. 그 친구가
걔들이 중학교 다닐 때 게임만 한다고 막 예. 부모들 스트레스 이빨 받았는데 그쵸, 그쵸. 예. 그네들이 나중에 보니까 연봉 몇 억이야. 맞아요. 막.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혹시 자제분이 있으면 네. 게임한다고 하면 격려하고 돈 뜯어줘야지 아. 옛날처럼 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업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그건 아니야. 아, 참. 그래서 크라토스 디펜스 앤 시큐리티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게 이름이 되게 기네요. 예, 그냥 예. 크라토스 치면 대충 조회가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어차피 드론 전투기로 다 바뀐다면 그쵸, 그쵸. 이게 가장 선전만은 지금 최고의 기업이죠. 그러니까 무인 전투기를 만드는 기업인 거죠? 예. 그 무인 스텔스 전투기. 그 일반 드론하고 좀 이게 구분해야 돼. 네네. 드론이라고 써놔가지고 네. 그냥 드론하고 네. 전투기하고 다른 거예요. 얘는 전투기 만드는. 예. 알겠습니다. 예. 좀 전투기. 차원이 다릅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10배 성장할 종목들까지 친절하게 다 이제 알려주셨는데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예. 네. 뭐 긴 얘기 들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주식 투자는 하려면 반드시 배워서 해야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붐을 우리나라에 일으키고 싶어서 네. 워렌 증권 애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향후 이 책에서 이제 우선 향후 미래를 주도할 산업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이제 향후 10년간 10배 상승할 종목이라고 발굴하는 기법을 제가 상세히 서술을 했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도 최근 이제 2-3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급락장 이후에 네. 반등장에서 가장 최저점에서 매수해서 네. 크게 수익 난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걸 왜 발굴하게 됐는지 네네. 어떤 걸 확인해야 되는지 네. 그래서 어떤 수익을 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배 상승할 종목 예상 종목 발굴까지 다 있으니까 이 책을 보시면 아마 주식 투자 교본으로 몇 번이고 반복해서 활용하시면 주식 투자 교본으로 손색이 없는 책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10배 상승할 종목이라 그래서 반드시 10배 상승한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네. 10배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그중에는 물론 20배 상승할 종목도 있을 거고 네. 한 8배 상승하고 말 종목도 있을 텐데 8배 상승했다고 좀 투덜거리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주식 투자는 반드시 배워서 해야 된다. 네. 무대포로 남의 말만 듣고 하면 큰 코 다친다. 이게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